자, 그 다음 장 보시죠. 15장이에요. 자, 위, 수능, 출, 불, 유호리오마는 하, 막, 유, 사도야오.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, 수, 누구 숫자지요? 누군들, 능히, 출, 불, 유호. 나다니면서, 나가면서, 호, 호라는 게 문이거든요. 문으로 말미암고 나가지 않는 사람이 있으리오마는 누구든지 다저 문을 통해서 나다니지만은 하막유 사도야오. 어떻게 보면 공자님 하시는 이 학문은 바로 길도자 길이거든요. 그렇죠? 길인데 하막유 누구도 그 누구도 이 길로 말미암아 가려고 하지 않는 고. 문은 열고 나갈 줄은 알되 그 앞에 펼쳐 있는 길로 가지 않으려고 한다. 그 말이죠. 근데 이 말이 짧지만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장이에요. 언인이 불능 출불 유호나 하고로 내 불유 차도야. 말하되 사람들이 나갈 때에 저 문으로 말미암지 않고서 나갈 수는 없지만 하고로 무슨 까닭으로 무엇 때문에 이 길로 말미암아 가지 않는가? 괴이 탄지지사라. 아주 이상하게 여기면서 탄식을 하신 말씀이더라 이거죠. 문 열고 나갈 줄 알면서 어떻게 길로 갈 줄은 모르냐 그 얘기죠. 그 바른 길이랬으니까 맹자는 그 말을 더 떠서 뭐라고 했냐면 이는 인심이요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마음이고 의는 일로야라. 의라는 것은 바른 그 길은 일로 사람들이 다니는 길이다. 근데 어찌하여 그 길을 버려두고 가지 않고 어찌하여 마음을 잃어버렸는데도 마음을 찾아오지 않는가? 이렇게 탄식한 말씀이 있거든요. 홍시왈 인지 출필 유호이 사람들이 출필 유호 할 줄은 알아요. 나갈 때 반드시 문으로 간다는 것은 알지만 불지 행필 유도하니 행할 때 다닐 때 길로 말미암는다는 것은 모르니 비도원이니라 도가 사람을 멀리 이렇게 멀리하게 한 것이 아니라 인자원이니라 사람들이 스스로 도에서부터 멀어진 것이더라 해가죠. 이게 비도원인 인자원이라는 말이 많은 생각을 주는 말이에요. 여기서 그 호라는 거하고 문문자가 있지요. 호라는 것은 그 당시를 볼수 있는데 호는 이게 문이 한짝 달린 거지요. 일반 백성들의 집에는 문이 요거 한짝밖에 안 달렸다고. 그래서 옛날에 거기서 이제 문이 한짝 달린 집, 한 집에 문이 하나 달렸잖아요. 그래서 이거를 호자에서 호구조사니 가가호호니 그 말이 그 말이라 됐지요? 그런가 하면 문이 두짝 달린 거는 뭐예요? 대궐같이 큰 집. 그 당시에는 관리자들의 집 같은 데만 문이 양쪽으로 돼 있는 거지 이렇게 문문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. 거기 474쪽에 그 마지막 줄 여기를 한번 잠깐 볼까요? 그 남원장씨왈 그한 자리인데 거기에서 끝에서 두 번째 줄 보면 가운데에 위자가 있지요. 위 이를 위위 미유 추리 불유호자 그죠? 찾았어요? 거기 474쪽 그 이를 위자 있어요. 그러니까 남원장씨왈 한 주에 찾았어요? 끝에서 두 번째 줄. 거기 중간단에 보면 이를 윗자가 있어요. 위 미유 추리 불유호자 그죠? 말하되 나갈 때 문으로 말미암지 않는 이는 아직까지 있지 않지만 하사이 불유어 도와 무슨 일로 무엇 때문에 도로 말미암지 않는가? 도 불가리 여차라. 그러니까 도는 이렇게 떠날 수 없는 것이 이와 같다 이거죠. 그러므로 군자가 경의지자야. 군자가 공경에서 그 인을, 그 길을
이 지자는 가질 지자니까 잘 간직해서 전패 필어시, 조차 필어시 이런 말 들어봤어요? 전패에 필어시하며 조차에 필어시라. 전패라는 것은 그냥 뜻하지 않을 때 갑자기 넘어지는 거지요. 그럴 때에도 요 자리에 있고 도에서 떠나지 않고 조차에 필어시라. 조차라는 것은 눈 깜짝할 사이에요. 그런 때라도 이 도에서 떠나지 않는 것이니 유공기 혹실려라. 그 마음 자세는 오직 그때라도 혹여 잃어버릴까 두려워했기 때문에 군자는 항상 경의 지지를 했던 건데, 일반 백성들은 저 문으로 나다닐 줄은 알지만 길로 다닐 줄을 모른다 이거예요. 그러니 애석하구나 그런 말이죠. 한번 읽어보죠. 자위수능 출불유호리요호마는 하마규사도야옴. 언이니 불능 출불유호나 하고로유불유차도야. 괴이탄지지사람 홍시발인지출필유호이 불지행필유도하님 비도원인이라 인자원이로다. 거기도 안일비자가 있지요. 비 도원인이라. 이럴 때 중간에 있는 토는 A가 아니라 B다. 그런 토에 아니라, 이라 할때 이라라는 토예요. 그러니까 비도 원인이라 도가 사람을 멀리 한 것이 아니라. 이렇게 사람들이 스스로 멀어질 뿐이다. 토를 달 때도 그렇게 이용하면 됩니다.